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은 19일 오전 11시 열리지만 영국 전역에서는 일찍부터 장례식 분위기가 감돌았다. 장례식장인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왕실 초청 인사만 출입할 수 있지만 그 앞에는 장례식 나흘 전인 15일부터 시민들 줄이 생겼다. 사원 앞에서 만난 크리스틴 위트비 씨는 친구와 함께 슬리핑백과 음식물을 담은 배낭을 길에 쌓아둔 채 간이 의자에 앉아 장례식장에 들어갈 순 없지만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싶어 나흘 전에 왔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국 정상과 왕실 가족을 비롯한 귀빈 약 2,000명이 모이는 만큼 보안은 강화되고 있었다. 찰스 3세 국왕은 귀빈 맞이를 시작했다. 영국 언론은 이번 장례식이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귀빈을 모아 곡장으로 치러지는 만큼 세계의 장례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례식은 100만 명 넘게 운집할 수 있다고 당국은 추산했다. 이날 하루 영국 전역이 사실상 일상을 멈추고 여왕의 장례식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히스로공항은 국장이 진행되는 동안 항공기 100여 편이 이착륙을 중단한다. 정부는 기업이나 기관이 문을 닫을 의무는 없다고 했지만 주요 슈퍼마켓과 백화점은 19일 휴무를 공지했다. 영국 정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영국인을 위해 이날 런던 하이드파크, 에든버러 홀리루드파크, 북아일랜드 콜레인 타운홀 같은 전국 공원이나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다. 영화관 125곳에서도 장례식이 생중계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보도했다. 장례식은 19일 오전 6시 반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된 여왕의 관조문을 종료하는 것으로 사실상 시작된다. 오전 8시 웨스트민스터 홀 옆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문이 개방돼 세계 주요 귀빈들의 입장이 시작된다. 크게 보기 오전 10시 44분 여왕의 관은 웨스트민스터 홀을 출발해 사원으로 이동한다. 1952년 여왕의 아버지 조지 6세 장례식 이후 70년 만에 대대적인 장례 행렬이 선보인다. 영국 왕립해군 142명이 관을 실은 포차를 앞뒤에서 호위한다. 이 자리에는 찰스 3세 왕과 아들 윌리엄 왕세자, 해리 왕자도 동행한다.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이 거행된다. 55분간의 장례 뒤 짧은 나팔 소리가 울리면 영국 전역은 2분간 묵념에 잠긴다. 장례가 종료되면 운구 행렬은 사원을 출발해 여왕 집무실이던 버킹엄궁과 하이드파크 부근 웰링턴 아치를 거쳐 런던을 떠난다. 이어 여왕이 유년 시절을 보낸 윈저성으로 향한다. 오후 3시 윈저성 근처에 운구 행렬이 도착하면 왕실 근위대가 여왕의 관을 운구한다. 오후 4시부터 45분간 윈저성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열리는 장례 예배에는 왕실 유족을 비롯한 800여 명만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 7시 반 여왕은 세인트 조지 교회 내 지난해 4월 별세한 남편 필립 공이 잠든 자리 옆에 영면한다. 런던 조나 특파원 어침의 통화점